스트리트 파이터를 대표하는 개성파 캐릭터 알신 블랑카. 먼저 요가의 달인 알신 리뷰입니다. 인도 출신이며 요가의 경지에 이르러 팔다리가 자유자재로 늘어납니다. 힌두교에 나오는 불의 신 아그니의 힘을 빌려 불꽃을 사용하기도 하죠. 텔레포트는 원래 버그였지만 캡콤에서 정식 기술로 가져온 것입니다. 해골 목걸이와 흉측한 외모 때문에 해적판에서는 악당으로 많이 등장하죠. 그는 선역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현자인데요. 뷰와 알렉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으며 카린 일행을 도와 섀도루를 개멸시키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된 사연이 특이한데요. 요가의 심취에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았지만 미녀인 아내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스트리트 파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주로 돈이 걸린 내기 싸움을 했으며 스트리트 파이터 대회 참가 이유도 똑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는 가난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죠.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첫 등장 당시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지만 인도와 요가 그리고 카레를 전 세계에 알려준 캐릭터이며 현재는 많은 팬을 가진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블랑카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이며 괴물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원래는 백인입니다. 어릴 적 비행기 사고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추락하였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전기변장어를 잡아먹으려 했다가 변이가 일어났고 현재의 초록 피부와 방정 능력을 얻게 되었죠. 본명은 지미이며 블랑카는 원주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블랑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는데요. 블랑카의 어머니는 TV를 통해 지미를 보고 간격의 제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블랑카의 어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보자 죄책감을 느껴 떠나는데요. 이때부턴 어머니에게 줄 돈을 구하기 위해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지능이 퇴화하여 사기를 당했고 자신의 인형을 팔러 다니는 신세가 됐죠. 절친으로 히비키 단과 사쿠라가 있는데요. 원래는 힘내라 사쿠라 코믹스 내용이었지만 캡콤에서 정식 설정으로 가져온 것이죠. 브라질 사람들은 블랑카의 국적을 바꾸라고 캡콤에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브라질 캐릭터 촌 마츠다와 나라 마츠다를 만듭니다. 두 캐릭터도 개성이 강하긴 했지만 블랑카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블랑카가 개조인간으로 나오는데요. 그를 창조한 게 웃기게도 달신 박사입니다.